고유한 무림의 땅 경기도 김포시. 그런데 어인 일인지 덩그러니 고수만 머물고 있는 은둔척. 아이 저 고수 어찌 된 것이오 이게?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네? 손님이 하나도 없네요. 손님이요? 우리 100% 위약이에요. 한번 충격. 그 이상은 못 팔아요. 총각을 다투는 예약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고수의 무기를 쟁취할 것이니 전쟁에 임하는 마음으로 하루 15마리 한정 판매. 빨리 들어오시오. 아, 빠르게 못 자리했어요. 못 자리. 공기 좋고 뭐가 예. 좀 보이실래. 12시 정각. 불꽃 튀는 예약 전쟁 속 당당히 승전보를 울리며 단숨에 은둔척 곳곳을 점거한 다들 준비 중이세요. 이제는 고수가 나설 차례. 태양을 집어삼킨 듯 붉게 타오르는 비주얼. 정체가 무엇이더냐. 닭발이 보이죠? 닭 매운탕이라고 하는데요. 닭 매운탕? 예, 닭 매운탕이에요. 다른 데는 살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닭발이랑 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똥집도 들어가 있고. 뭐야. 아, 진짜요? 예. 쫄깃한 식감 자랑하는 모래주머니부터 쉬 만날 수 없는 닭칸에.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이언트 닭발까지 생긴 고수의 무기. 이것이 바로 고수만의 클래스. 아까 좀 크긴 크더라고요. 자, 식객들이여, 놀라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절대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뜨거운데 왜 이렇게 들고 드세요? 들고 들어야 맛있잖아요, 손으로. 뜨거움도 막지 못한 맨손 신동. 이에 더욱더 강렬한 전투 의지 불태우며 일제히 특수 부위 공격에 나선 식객들. 야간은 무슨 부위? 어라, 이게 끝이 아니다. 맹렬하게 끓어오르는 양념 속 진짜 중에 진짜 닭다리가 나타났다. 닭다리 강림에 뼈도 씹어먹을 기세로 달려드는 식객들. 폭풍 흡입. 오래 됐기도 했고요. 이 근처에 이렇게 잡아서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아, 직접 잡으세요? 네, 여기는 닭을 직접 키워서 더 싱싱하고 그런 닭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정된 양과 씁쓸한 맛으로 식객을 대적한다는 고수의 닭 매운탕.